지금부터 헥사곤 배터리 웨미라 데이 원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황인혁 팀장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EV 배터리에 대한 CFD 시뮬레이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임태균 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의 임태균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분석과 관련된 헥사곤의 CFD 솔루션과 그 방법을 소개하며 본 내용은 생산성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헥사곤이 e모빌리티와 배터리 관련 기능에 집중하는 이유, 다음으로 CFD 소프트웨어인 크래들 CFD의 배터리 관련 최신 기능, 마지막으로 CFD 계산에는 양질의 모델 형상과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단순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크래들 CFD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격자 생성을 위한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이번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청사진 로드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온실 효과 가스, 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왼쪽 부분에는 각 국가별 CO2 감축 계획을 설명하고 있고,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는 2020년까지 각 국가의 CO2 배출량을 실선으로, 감축 부분의 목표를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2030년까지 최대 배출 수준보다 약 50에서 80% 감소하고, 2060년인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2050년까지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임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국의 목표 달성 여부를 떠나 세계적인 경향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인하여 국가 및 경제 분야는 다량의 CO2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에서 EV로 관심을 이동시켰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그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EV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예측에서는 2030년 경차 시장에서 EV의 총 점유율이 연소 차량의 점유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헥사곤은 e모빌리티 관련 솔루션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CFD 분야에서는 연료체 유동 해석을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려 배터리의 열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성능, 안전 및 수명을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 20에서 30도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배터리의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전력 부족, 효율 저하, 내부 저하 증가, 배터리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 문제의 경우 배터리 팩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일 개별 셀의 열폭주, 그리고 그 열폭주가 패키지로의 내부 전파가 되겠습니다. 단일 셀의 열폭주가 통제 불가능하여 다른 셀로 전파되면 전기차 전체의 폭발에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온도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열 관리, 즉 시스템의 냉각 및 가열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와 비정부, 조직 모두에서 수많은 표준과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할 테스트 목록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치 시뮬레이션의 배터리 열 설계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소개하기 전에 헥사곤의 CFD 솔루션인 크래들 CF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관련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래들 CF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셀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래들 CFD는 단일 리튬이온 셀의 열적 특성을 재현하는 두 가지 배터리 셀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등가 회로 모델이며, 배터리 셀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험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낮은 수치 비용과 배터리 모듈 및 팩의 열 시뮬레이션 등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는 모델에 입력할 매개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제 셀 측정을 수행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시도2D 모델, 줄여서 P2D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화학 기반 모델이며 사용자는 셀 구성, 매개 변수와 재료 특성만 입력을 함으로써 수치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수치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실제 셀을 개발하기 전에 단일 셀 설계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래들 CFD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솔버가 있으며 이 중 비경렬 격자 솔버인 SC플로우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래들 CFD에 구현된 등가회로 모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와 발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 이온 셀의 미선형 동작은 개방회로 전압, 저항 및 두 개의 RC 분기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 간단한 등가회로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개별 셀에 대한 개방회로 전압 OCV 및 RC 매개 변수를 미리 식별해야 합니다. 개방회로 전압 OCV 및 RC 매개 변수가 정해지면 저장된 전류를 기반으로 회로 계산이 업데이트되고 결과적으로 회로에서 줄 가열 및 엔트로피 가열이 발생하는데 사용자는 SC플로우에서 충전 상태와 셀 온도에 따른 OCV 및 RC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회로의 수치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모델을 여러 셀에 적용할 수가 있어 다양한 작동 조건의 모듈 및 팩열 설계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적 등가 모델 외에도 SC플로우에는 2D 모델이라는 전기화학 기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리튬 이온화의 화학적 반응, 전해질 내 리튬 이온의 용매 속에서 확산 및 이동하는 현상 등을 고려하고 배터리의 동작을 각각 1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재현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규모의 1차원 리튬 확산 방정식과 리튬 이온화 동력학 및 전기장을 다룰 수 있습니다. 셀 개발 시 고려되는 전극의 두께, 활물질의 크기, 재료 특성 등 셀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단일 셀 열 성능의 최적 설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C플로우에서 활용된 P2D 모델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의 열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셀 저접체의 경우 셀 온도를 필요한 범위 내로 유지하거나 셀 전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델은 셀이 개발되기 전에 알고 있는 매개변수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양한 셀 디자인을 수치적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가회로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적 비용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분산 계산은 상세한 셀 설계에 이점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3D CFD의 각 메시 요소에서 실행하도록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앞으로 단일 셀에 분산된 더 자세한 열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복잡한 형상의 배터리 분석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격자 생성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것처럼 크래들 CFD 제품군은 두 개의 주요 솔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SC 스트림이고 하나는 SC 플로우입니다. 두 가지 솔버의 수치 결과는 강력한 후처리 도구인 SC 포스트를 사용하여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SC 스트림은 정렬 격자 기반 솔버이며 격자는 직교좌표 격자로 구성되어 솔버뿐만 아니라 핸들링에도 매우 빠르고 강력합니다. 곡선을 가진 형상은 계단 모양의 격자로 표현되지만 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복잡 형상을 가진 전기장치 설계에서 강건하고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SC 스트림은 전기장치 시뮬레이션, 건물 내부 HVAC 시뮬레이션, 건축공학, 톤복공학의 내외부 바람 환경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SC 플로우는 비정렬 격자 솔버로서 다면체 격자를 기반으로 하는 빠르고 강력한 솔버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형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풍부한 물리적 모델을 갖고 있어 형상의 복잡한 동작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기계, 유체기계 분야 등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래들 CFD 제품 부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격자 생성 기능과 사용하는 솔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격자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래들 CFD의 SC 플러가 사용하는 비정렬 격자의 생성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작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격자 생성 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면체 격자 생성을 위해서는 겹치거나 닫혀진 체적을 가진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CAD 모델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랩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용자는 CAD 모델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복셀 피팅 격자 생성법은 완전히 다른 작업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푸른색 관로에서 보시는 것 같이 CAD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제거하거나 결합하면서 모델을 정리하고 모델 형상에 대한 표면 격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격자 생성법에서 CAD 데이터 정리, 랩핑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본 그림은 약 300개의 셀로 구성된 테슬라 배터리 모듈과 같은 모델을 통해 격자 형태에 따른 작업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각 메시 전략 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테슬라 배터리 모듈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본 모델은 냉각수 경로, 플라스틱 트레이 및 케이스, 전도성 얇은 금속 부품이 존재합니다. 각 셀에는 2W의 고정 열원을 가하고 채널을 통과하는 냉각수에 의해 각각의 셀이 냉각되며 냉각수 이동 조건은 저레이놀즈 수의 난류 모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SC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직교 좌표 격자 생성의 전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시 부품에 대한 사용자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작업의 CAD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표시된 것처럼 격자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 피치와 최소 피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좀 전에 보신 커서의 원으로 표현한 것이 XYZ 격자선의 피치이며 격자 생성은 일반적으로 몇 초에서 수십 초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이 직교좌표 격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용자가 몇 초 내에 생성된 격자를 확인할 수 있어 맥에서 변수를 반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단기간에 최상의 격자 생성을 위한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그림은 복셀 피팅의 격자 생성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각 부품과 재료 특성에 대한 격자 크기 설정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몇 시간 안에 사용자의 설정 작업과 기계 작업으로 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면체 격자 생성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원본 CAD 모델이고 셀 형상의 작은 돌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작은 구조는 연료체 유동에서는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자를 생성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격자 수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의 경우 모든 원통형 셀을 단순화하기 위해 며칠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용자는 지정한 격자 크기를 기준으로 격자를 몇 시간 이후 생성하게 됩니다. 본 그림부터는 SC스트림의 직교좌표 격자를 활용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한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같이 대체적으로 하류 셀의 온도가 높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냉각수 유료의 곡선 형태는 계단 모양 형태의 격자로 표현되지만은 각 접촉 면적의 상대적인 크기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왼쪽 첫 번째 셀은 하류 셀에 비해 냉각수 채널 사이의 접촉 면적이 작아 연료석이 작아져 최대 온도가 하류 쪽에 있는 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복셀 피팅 격자로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냉각수 채널의 모양이 매우 잘 표현이 되었고 복셀 피팅 메쉬의 간격 채우기 기능으로 인해 원통형 셀과 냉각수 채널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셀과 냉각수 사이의 연료속이 증가하여 셀 온도는 앞서 보여드렸던 스트림의 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앞의 결과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CAD 정리를 위한 사용자의 작업 시간이 크게 절약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확도를 높이고 셀과 냉각수의 사이의 격자 크기를 조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면체 격자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CAD를 정리하기 위해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이 다면체 격자는 모델 형상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셀과 냉각수 채널 사이의 접촉도 잘 표현이 되었으며 접촉 면적이 작은 셀이 고온을 갖는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선 두 결과와 정성적으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형태의 다른 격자 생성 방식으로부터 일관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격자 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모델 준비 및 해석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교 좌표 및 복셀 피팅 격자의 경우 작업은 반날 정도 소요됩니다. 다면체 메쉬는 모델을 정리하는 데 며칠이 소요되었고 인적 자원의 사용은 다른 두 가지 방식보다 10배 정도 크지만 양질의 격자로 인해 해석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각 격자 생성법을 통해 격자 생성을 위한 전략이 설계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SC스트림의 직교좌표 격자를 매우 빠르고 강력한 격자 생성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매우 짧은 시간에 다양한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시도하고 예측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일부 프로토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설계안을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선되고 상세하게 설계된 형상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복셀 피팅 격자는 정확한 형상 표현과 인적 자원의 절약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를 통과한 제한된 수의 설계에 대해 상세한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다면체 격자 기반의 예측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래들 CFT 제품군의 SC 플로에는 정확한 배터리 셀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분석 대상에 따라 모듈 및 팩 열설계를 위한 등꺼 회로 모델과 세부 셀 열설계를 위한 P2D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위해 크래들 CFT 제품군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격자 생성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전략은 설계의 각 단계에서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결합하면 생산성 측면에서 개발 주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였지만 타사 배터리 셀 FMU와 FI 결합 분석을 사용하여 풍부한 배터리 동작 모델과 SC 플로의 연성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태균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제조 공정을 위한 Virtual Manufacturing S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황인혁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배터리 제조 공정을 위한 Virtual Manufacturing Solu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배터리 제조 공정을 전체를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해 배터리 제조 공정을 할 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그 배터리 셀 타입에 대한 그리고 패킹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배터리 매뉴팩처링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배터리는 셀, 그리고 이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밍, 절단, 조이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셀은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듈도 역시 이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접, 그리고 미케니컬 조이닝, 접합이라는 등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 만들고 난 다음에 패킹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패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셈블리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웰딩, 볼팅, 그리고 기계적 접합, 실링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세미나 웨비나에서는 FDI 포밍 슈트, 그 다음에 시뮤팩트 포밍, MSC APEC, 시뮤팩 웰딩 등을 이용해서 가상 제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은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원가를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 기간도 감축시켜야 되고요. 그러한 또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복 작업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도 감소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할 때 아주 제조가 가능한 설계, Design for Manufacturability, DFM이라고 얘기하는 강건한 DFM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설계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배터리 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은 첫 번째 전극 공정이 있습니다. 전극 공정은 양극과 음극의 활물질을 도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등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믹싱, 코팅, 압연, 슬리팅, 건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극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극 공정에서 만들어진 셀을 가지고 캔 또는 파우치에 넣어서 전지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곤치 공정, 그 다음에 적재하는 공정, 조립하는 공정, 그리고 전해액을 집어넣는 공정, 그 다음에 이제 밀봉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셀을 실제로 이제 에이징을 시키고 충방정 공정을 통해서 전지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불량품도 선별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고온 상온에서 에이징을 시키게 되고요. 여러 충방전 테스트를 거쳐서 검수, 외관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셀이 만들어지고 모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셀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셀과 셀을 연결해서 모듈을 만들고 이러한 모듈을 이용해서 팩을 구성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셀에 필요한 셀을 제조하기 위한 필요한 공정은 각 그 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공정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접하는 셀 타입은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각각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프레스 작업, 그 다음에 웰딩 작업 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레싱, 그 다음에 웰딩, 이 웰딩에는 탭 웰딩, 그 다음에 그 탑 캡을 웰딩하는 거, 심 웰딩, 그 다음에 볼 웰딩, 그 다음에 또 포밍 쪽에서는 전체의 케이스를 포밍한다든지 파우치를 포밍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각 셀 타입별로 어떠한 용접, 접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논문에 있는 걸 발췌를 해왔고요. 대부분이 이제 필요한 게 용접, 접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린드리컬 셀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다양한 원통형 셀이 실제 배터리 모듈로 만들어지고요. 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하우징을 익스트루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캡을 스태핑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캡을 스태핑해서 만든 거는 터미널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용접 공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해질 주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만들고 난 다음에 롤 캡을 마지막에 셀 위에 붙이는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원통형 셀을 만들고 직접 배터리 모듈을 만들고 있는 공정을 보고 계셨고요.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원통형 셀의 그 터미널을 용접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점용접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용접이 진행될 때 온도라든지 변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캡에 대한 스탬핑 공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의 상단부를 일단 성형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성형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롤 캡을 롤링을 시켜서 성형을 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형입니다. 그래서 프리스매틱 셀 어셈블리라고 하는데요. 앞에 공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스탬핑하는 공정, 그 다음에 그 스탬핑 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전 하는 거, 그 다음에 클린칭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웰딩, 그 리드 부분을 웰딩하는 부분은 앞에와 비슷하지만 조금의 공정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터미널을 어셈블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슈링크 피팅을 이용을 해서 억지 끼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그 커넥트 핀하고 아이솔레이트 클린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억지 끼움을 해서 미리 이제 어셈블리를 시키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억지 끼움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전해질이 누수가 제대로 방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습기 유입이 방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용량의 감소, 최악의 경우는 손상 이렇게까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제대로 매뉴팩처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슈링크 피스에 의한 치수 변화 및 전반적인 공정에서 응력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앞에서 슈링크 핏 한 거를 가지고 터미널에 다시 붙이는 공정을 보고 계십니다. 공정명은 클린칭이라는 공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터미널을 그 다이나 이런 데에 클린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대부분 업체에서 이러한 클린칭이라든지 슈링크 핏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없이 이제 접합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죠. 그래서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계신데 향후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클린칭이 되거나 슈링크 핏이 됐을 때 클램프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펀치라든지 다이, 접합 요소 이러한 것들의 형상 최적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랫볕에 보시면은 그림이 어셈블리 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게 될 그 리드 웰딩 와 연결시켜서 연속적인 결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sheet forming인데요. 그 각형에서 그 리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형 공정을 이용해서 성형을 시키고 양쪽에 이제 구멍을 이제 드러내는 이런 형상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오른쪽에 있는 각형에 대한 배터리 외곽 케이스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은 그 백워드 익스트루전, 아변 압출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공정이고요. 이렇게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출을 하게 되면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가 약간 이렇게 형태가 구부러진 형태로 이제 압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최적의 공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압출된 케이스의 높이 형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 형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재료를 얼마로 써야 될지 어느 정도 용량을 써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형을 만들고 위에 부분을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위에 리드 부분을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배터리 케이스도 역시 잔류 영역이라든지 변형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 리드 부분 용접을 할 때 연속적으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게 리드 웰딩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까 익스트루전에서 만들어진 밑에 각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위에 캡 부분을 레이저 용접으로 웰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클린칭이라든지 슈링크 핏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통합해서 잔류 영역이 포함되어 있거나 변형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리드 웰딩, 레이저 웰딩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은 일단 열과 온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내부의 온도 분포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 냉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클램프들이 있을 텐데 이 클램프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적인 관점에서는 용접, 그림에 클램프를 해제하고 냉각 과정에 여러 가지 배터리 변형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설계를 사전에 미리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램프를 어떻게 해야지 변형이 작게 될 건지, 용접을 어떻게 해야지 최적화 될 건지, 그 다음에 이러한 용접 변형을 최소화하고 구조 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리베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합 기술이 있지만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기계적 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프 피어싱 리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고 계시면 지금 리베팅이 많이 되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잠시 보시면은 이제 위에 그 전련체를 바르고요. 리벳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각형이라든지 쇠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터리 쿨링 플레이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쿨링 플레이트는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성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성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 활용도입니다. 재료 활용도는 불필요한 부분이 없이 재료를 아주 아껴 쓰면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재료의 무게라든지 비용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배터리 쿨링 플레이트를 만들 때 실제로 성형을 했을 때 불량이 나지 않은가, 불량이 날 것인가, 그리고 어느 특정 부위의 두께가 너무 감소가 돼서 힘을 받으면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순서는 어떻게 가져야 할 거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블랭킹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블랭킹을 하느냐. 이 순서야말로 이제 실제로 돈이랑 많은 연관이 되게 되죠. 그래서 블랭킹을 많이 하게 되면 금형이 많이 필요합니다. 금형이 많이 필요하면 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이 쿨링 플레이트를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료 감소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고 계신 것이 이제 실제로 그 쿨링 플레이트의 성형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 하단부는 성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두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필요한 기술이 용접 기술이다, 접합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뮴팩트 웰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 배터리 용접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제품은 시뮴팩트 웰딩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아크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은 메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불러오게 되고요. 재료도 불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재료는 배터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재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지그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용접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용접 경로를 찍어서 사전에 이제 이러한 경로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열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크 용접이기 때문에 용접이 진행이 되면서 비드가 생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비드를 시뮴팩트 웰딩으로 이제 비드를 생성하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드가 지금 두 군데가 생성이 될 텐데요. 한쪽이 있고요. 지금 반대편도 다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뮴팩트 웰딩을 이용해서 비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드를 다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뮴팩트 웰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조건 같은 것을 다시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런을 하게 되면 뭐 모델에 따라서 시간은 뭐 다양하게 걸리겠지만 일단 본 웨미나에서는 먼저 결과부터 다 돌렸다 생각하고 결과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각 컴포넌트 두 개를 용접으로 붙이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온도 분포라든지 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여 실제로 제조 공정에서 분량을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한 요소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3D, 3차원 CAD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FE 메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그류, 픽스처, 그 다음에 클램핑 등 여러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용접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4번, 5번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6번과 같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MSC Apex라는 걸로 모델링을 수행을 했고요. 왼쪽에 보이는 CAD를 오른쪽과 같이 유한요소 모델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한 것을 아까 동영상에서 잠시 보셨겠지만 실제로 슈퍼팩트 웰딩을 이용을 해서 용접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용접이 되면서 온도 분포를 보고 계신 거고요. 오른쪽은 용접 끝난 후에 그리고 클램프를 제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쿨링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형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이 배터리 전반적인 이제 매뉴팩처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은 앞서 보셨던 동영상이기도 한데요. 각각 이제 모서리 부분에 용접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갖다 붙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기 위한 공정이겠죠.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쿨링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제 접합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물론 각각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형이라는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웰딩이라는 기술도 쓰게 되고요. 저러한 다양한 볼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또 기계적 접합, 앞서 보셨던 그런 것들이 또 시뮬레이션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용접 등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실제로 팩으로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계시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배터리 팩이 만들어지면 아까 그 셀 타입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각형, 뭐 원통형 등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셀 투 셀 모듈로 만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앞서 만들어진 배터리 팩에 다시 이제 저장 팩에 다시 이제 위치를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실제로 하나의 배터리가 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듈, 배터리 팩을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매뉴팩처링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매뉴팩처링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매뉴팩처링 조건을 사전에 탐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배터리 팩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셨고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배터리 매뉴팩처링은 첫 번째 컴포넌트 디자인을 하게 될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early stage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에 쿨링 플레이트라든지 재료비 원가를 절감을 하면서 성형성을 미리 검토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 아까 보셨던 셀이라든지 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탬핑 공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접합을 시킬 거냐 그리고 이제 접합을 시킬 거냐 이 웰딩 공정이죠. 그리고 각각 접합된 게 실제로 어떻게 레이아웃이 되며 어떻게 전체 어셈블을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 헥사곤에서는 FDI 포밍 슈트, 그 다음에 슈임팩트 포밍, MSC 에이펙스, 슈임팩트 웰딩 등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버추얼 매뉴팩처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이정화 매니저의 배터리 비파괴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설문조사 참여자, 좋은 질문자, 상담, 데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핵세건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의 이정하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배터리 분야 빅팍의 검사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전기차 배터리 결합 뉴스를 시작으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공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결함 및 겸측에 필요한 공정을 살펴보고 결함을 줄이기 위한, 즉 품질 향상을 위한 AI 활용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립소방연구원 자료를 보면 내연차의 화재 건수는 전기차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화재 발생 증가율을 보면 전기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한 전기차의 화재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리콜에 의한 엄청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주 원인인 배터리 결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열 폭주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폭주는 단어 그대로 열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으며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터리의 단위인 셀이 내 외부의 열적 요인이나 화학적 충돌로 인해 온도가 급상승하고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열폭주의 원인은 제조결함, 과충전 방전, 외부 가열, 외부 충격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과 같이 하나의 배터리는 수많은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셀에서 발생한 열폭주는 주변 셀의 연쇄적 발화로 이어지며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왼쪽의 영상은 부품이 CT 장비 안으로 들어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촬영된 수많은 2D 장면들을 볼륨 그래픽스를 통해서 재구성하여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CT 데이터를 3D로 확인할 수도 있고 각각의 평면에 따라서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기반 검사를 진행하면 배터리 안에 수많은 셀들의 결합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의 품질 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용 CT 검사는 CT 장비의 속도와 정밀도 향상으로 산업계에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T 검사는 빅팍의 검사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계측 검사가 가능합니다. 벤치마킹을 위한 부품 내부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가능합니다. 자동화 검사 및 디지털 트윈이 가능한 CT 솔루션입니다. CT 검사를 통한 각형 배터리 셀의 결함에 대해 알아보며 양극, 음극 오버행, 외부 이물질, 기공, 정극 접힘, 용접 기공, 방리 영역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 결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결함 검사 전에 간단한 배터리 제조 공정을 알아보고 각 공정에 적합한 CT 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 셀 상관없이 양극, 음극 할물질을 섞어 슬러리를 만드는 믹싱 공정과 이 슬러리를 집 전체 위에 얇게 코팅하는 공정, 롤 사이로 전극을 통과시켜 평평하게 펴주는 롤 프레싱 공정을 거친 후 배터리 크기에 맞게 전극을 전달하는 슬리팅 노칭 공정을 거칩니다. 원통형 각형 셀은 와인딩 공정을, 파우치 셀은 스태킹 공정을 거쳐 각각 조립합니다. 공기 포켓을 통해 전극 포켓 기공까지 전액 주입 후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성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 중에서 미싱 코팅, 롤 프레싱 공정에서는 볼륨 그래픽스를 통해서 활물질의 입자, 크기 분포, 방향성에 따른 두께 변화, 그 다음에 평균 입자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튬이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동일한 구조의 기공 공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위해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와인딩 공정과 조립 공정 중에서 용접 중 용융금속 같은 이물질 검사나 반복되는 충방전으로 인해 분리막의 손상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막 손상은 열폭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와 같이
밀봉된 배터리 셀의 양극 오버행 검사도 가능합니다. 양극 오버행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 음극보다 짧은 경우 리튬이 석출되어 분리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CT 검사는 밀봉된 배터리 셀의 검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용접 기공도 검사 가능합니다. 용접 라인에 기공이 포함되면 누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열폭출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해질이 물과 반응하여 유독한 불화수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각 공정에서 CT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싱, 코팅, 롤 프레싱 공정 중에는 활물질 입자 크기 분포에 대해서, 와인딩 공정과 조립 공정 중에서는 이물질 오버행 용접 검사가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CT는 비파괴 접근 방식으로 배터리 제조 공정의 여러 단계에서 배터리 품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품질 조기 평가와 자동 품질 검사를 통한 품질 보증은 공정 안전 관리와 결함에 대한 추정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배터리 안전 향상 및 품질 관련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배터리 수명이 결함이 있는 경우 더 빠른 성능 저하와 높은 결함 위험, 화재 법적 책임 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배터리 결함이 없는 이상적인 배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산 중에 결함 검출에 완벽함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3D 딥러닝을 통한 자동화 검사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검사는 결함의 레이블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결함은 앞서 말씀드린 기공, 이물질, 박리 등 40여 가지가 넘는 결함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결함인지 분류하여 원인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함에 대한 인지도 정확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일부 전문가는 결함을 인정하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볼륨 그래픽스를 이용하면 결함에 대한 인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위해 정확히 레이블링이 된 무한의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합니다. 무한의 훈련 데이터는 실제 CT 데이터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함이 있는 CAD를 강제 생성합니다. CT 데이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합니다. 선험적 실측 데이터 생성을 통해 CT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딥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NN 엔코더 디코더 페어 모델을 이용해서 정밀 레이블링만 사용하여 네트워크 훈련을 하여 결함 검출 감도를 뛰어나게 합니다. 딥러닝을 사용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작은 크기의 결함을 검출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동일 결함 크기에 대해 결함 검출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동일한 품질에 대해 400% 스캔 검출 시간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X축이 CT 장면의 개수, 즉 360도 회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의 2D 장면을 얻을 수 있느냐이고, 이는 촬영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CT 장면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CT의 품질이 둘 다 높지만 CT 장면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한 파란색 선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딥러닝을 이용하면 더 낮은 해상도와 더 짧은 시간에 결함의 종류를 레이블링해서 결함 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딥러닝을 통한 결함 검사뿐만 아니라 레포트 자동화 기능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원통형 배터리의 CT 데이터를 볼륨 그래픽스에서 불러온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그 다음에 2D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북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각 장면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북마크는 보고서 기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화면인 4개 화면이 보이는 걸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면은 다 저장,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저장해 놓은 거를 지금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불러와서 실행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관심 영역, 그러니까 해석을 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지금 검사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기능을 이용해서 앞에서 검사한 거, 그 다음에 북마크 해줬던 것들을 지금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배터리 셀 검사 결함 기준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셀을 기준으로 모듈들을 만들고 팩을 만드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제가 CT에 대해서, 그 다음에 AI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CT 및 AI 기반 접근 방식의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및 프로세스 이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조기 결함 감지 및 대응이 가능하고 결함 분류가 가능합니다. 기존 방법보다 빠른 결함 감지가 가능하고 이는 품질 보증 및 추적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이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배터리 결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품질 저하 및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정하 매니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헥사곤 배터리 웹이나 데이 원의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웹이나 기간 동안 답변을 못 드린 경우 저희가 별도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진행될 세션으로는 배터리 품질 검증 강화 솔루션이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